우리는 21세기에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취임 후 주춤했던 미국의 발전을 도모하겠노라고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선을 넘는 행보들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타국의 기업들에게 횡포에 가까운 행동을 일삼고 있는 미국에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주요한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 반도체 CEO 서밋을 개최했는데요. 회의의 주된 내용은 다름 아닌 미국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세계를 이끌어갔고 21세기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뜬금없는 연설을 늘어놓던 바이든은 회의의 끝부분에서야 자신이 생각했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제안한 계획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재건해 미국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즉 세계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자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강요 아닌 강요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복원을 필두로 투자 및 인프라 등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는데요. 국력을 이용해 투자 압박을 넣는 듯한 미국의 모습에서는 최근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빼앗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의 것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절박함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국내 투자와는 달리 해외 투자는 지정학적 그리고 외교적 사안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사리 결정 내릴 수 없기에 이날 그 자리에 모였던 기업들은 하나같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민을 떠안게 된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신규 투자지를 물색하고 있었던 삼성은 그 규모와 파급력에 있어 많은 국가들이 탐을 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요. 회의 당시는 삼성이 미국에서 파운드리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이 회의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분분했습니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와 파운드리 시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 TSMC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어쩌면 다소 무례한 느낌까지 주는 회의를 감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이날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에 회의가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무렵에 또 한 번 동일한 회의를 열었고 이번에도 삼성은 이날 초청 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된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전이었고 이에 날짜 선정에 있어서도 투자 압박을 넣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회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1세기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주길 바란다. 한 번 더 같은 내용이 반복된 회의의 내용에서는 이제 미국의 뻔뻔함까지 느껴진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6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00일간의 반도체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평가하고는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반도체 업계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다짐은 이내 극도의 무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세 번째 반도체 서밋을 연 미국이 마침내 폭탄 발언을 하고 만 것이죠. 45일 안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미국에 제출하라. 이전까지는 투자를 해달라며 완곡히 압박을 넣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든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투명성이었고 이는 자신들이 불러모은 기업들을 병폐적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러먼드 장관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방물자 생산법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주요 필수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가격 담합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삼성을 향해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연방 법률로 한국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남의 집 곳간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뜻 아니냐, 방법이 무척이나 거칠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치졸한 수를 쓸 정도로 현재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하락한 상태이고 자국 내 자동차 재고는 106만 대 수준으로 지난해 257만 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에 반도체 공급에서 시작된 자동차 공급난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 또한 급격히 오르고 있는 추세로 미국 내 경제 역시 불안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은 기존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더해
확실한 시장의 주도권까지 잡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압박을 받은 삼성의 고민이 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전에 미국이 동일한 요구로 한 기업을 몰락시킨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은 통상법을 동원해 일본의 반도체 업체에 원가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일본 기업이 원가 공개에 응하자 미국 측은 D램 덤핑을 문제 삼아 이 일본 기업을 그대로 주저앉혀 버렸고 이는 일본의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후퇴를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결과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6곳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반도체 시장은 거의 일본 천하에 가까운 상태였죠. 하지만 통상법을 들이민 뒤 덤핑 제소, 직권조사 등 지속적인 공격에 나선 미국의 일본은 무너져 내렸고 급기야 회생불능 상태까지 다다랐던 일본은 현재까지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삼성에 무척이나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삼성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쟁쟁한 고객사와 함께 인텔과 TSMC라는 경쟁업체까지도 두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정보 공개 후 미국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수출 및 수입에 지대한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 미국은 반협박조로 삼성을 견제하겠다는 뻔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며 삼성전자의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나친 간섭을 하겠다고 나선 미국 측에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앞으로 미국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니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협조하며 우호적인 관계 조성 노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많은 곳에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현재 다양한 어려움을 맞닥뜨린 삼성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GDP를 올리는 데에도 또 한국이라는 이름을 브랜드화하여 세계에 알리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삼성의 고민에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죠. 지난 26일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가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관계 기업들과 공조해가며 미국의 이러한 발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디 많은 논의 끝에 나온 최선책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